FindView X2000 블랙박스는 최고급 TV에 적용되는 IPS 4인치 대화면 LCD 화면을 사용하여 화면 LCD 화면이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좌측 우측 위에서 봐더라도 화질이 매우 쨍하고 고소하네요. 후방 카메라 영상도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PIP 기능으로 후방 카메라 영상이 전방 카메라 영상 위에 보이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 라이브 영상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긴급 녹화 버튼이고요. 볼륨 조절도 3, 4, 5 단계까지 하나, 둘, 셋, 넷 단계까지 할 수가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은 아다스 스피커도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재생 모드에 가면은 녹화된 영상 목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안내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 화면, 후방 화면 볼 수가 있고요. 주행 충격, 주차 충격, 주차 모션 긴급으로 각각의 영상이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 가면 오토 나이트 비전이 설정하는 화면이 있네요. 아다스 설정 화면, 메모리 관리 화면, 녹화 설정에는 민감도 설정과 저전압 설정으로 배터리 전압을 설정을 해둘 수가 있고 차단 시간도 무제한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주차를 끄거나 켤 수가 있고요. 민감도 설정은 보통 민감, 매우 민감, 오프, 매우 둔감, 둔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에 가면은 LCD 상시 켜짐, LCD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메뉴 표시를 상시 또는 숨김으로 할 수가 있고 LED 설정을 빠르게 회전, 느리게 회전, 1초 전멸, 3초 전멸, 상시 켜짐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